제 지금 노트북이 랜섬에 걸렸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뜻밖의 형입니다. 오랜만이에요. 오늘 찍을 주제는 제 지금 노트북이 랜섬에 걸렸어요. 뭐 랜섬에 걸렸으면은 그림이나 뭐 텍스트 파일만 이제 암호화 걸려서 못 쓰는 건데 뭐 찝찝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저 윈도우만 다시 재설치하려고 합니다. 근데 윈도우 10, 그러니까 윈도우 10, 10? 뭐라 부르죠, 보통? 아무튼 윈도우 10 버전. 는 어떻게 윈도우를 재설치하나 간단하게 뭐 윈도우 7도 될수 있어요.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보시면 밑에 작업 표시줄 있잖아요. 이 돋보기, 이제 밑에 돋보기를 누릅니다. 그리고 여기 정말 간단해요. 그냥 초기화 쳐주시면 돼요. 초기화 하면은 EPC 초기화라고 맨 위에 뜨거든요. EPC 초기화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옵션이 뜨는데 복구 EPC 초기화라고 있어요. 뭐 설치 미디어 넣을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이거 시작 누르면 돼요. 바로 시작 누를게요. 그럼 내 파일 유지 모드 항목 제거가 있는데, 내 파일 유지는 현재 설치되어 있던 모든 프로그램들 그냥 유지하고 윈도우만 재설치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바이러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랜섬웨어 걸려서 그냥 찝찝해서 아예 PC 초기화 맨 처음에 상태로 돌리려고 해요. 그냥 윈도우만 설치된 상태. 그것이 저겁니다. 밑에 모든 항목 제거. 뭐 데이터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는 분은 위에 거를 하시고 데이터 유지도 필요 없다. 저 지금 바이러스 걸렸으니까 그냥 모든 항목 제거를 하겠습니다. 전. 이 거짓말인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는데 오래 걸려요. 혹시 자기가 중고나라에 노트북을 팔려고 한다 그럼 밑에 걸 누르세요. 파일 제거 및 드라이브 정리. 이게 여러분 하드에서 파일을 복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, 복구 프로그램으로.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. 근데 전 제가 쓸 거니까 그냥 파일만 제거할게요. 갑자기 오래 걸리지 않는다더니 다소 걸리며 PC가 다시 시작됩니다. 예, 맞아요. 전 완전히 초기화할 겁니다.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돼요. 다시 시작이 되네요. 네, 여러분. 코리아, 한국, 예. 네, 여러분. 설치가 완료됐네요. 업데이트가 어디까지 됐나 한번 볼까요? 전 최신까지 올렸었는데. 최초 설치된 그 윈도우 버전으로 가나 봐요. 제가 이런 거다 설치했었는데 이런 게다 초기화 됐네요. 네, 어쨌든 여러분 한 지금까지 한 30분? 40분 정도 걸렸습니다. 초기화까지. 윈도우 재설치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. 그냥 PC 초기화만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은 바이러스 안 걸리고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